오늘은 유치원에서 찰흙으로 만들기 놀이를 했어요. 내 얼굴을 닮은 인형, 내가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을 찰흙으로 만들었어요. 내가 만든 찰흙 인형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친구 예서가 와서 내가 만든 걸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것들은 저절로 자연이 만들어진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 하나를 가져가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.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예서에게 예서야 이건 내가 먼저 찰흙으로 만든 인형이야.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정성 들여서 만든 거라고 모두 다 내 거니까 너가 한 개도 가져가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. 그랬더니 예서는 아니 너가 만든 증거가 어딨어? 그리고 이 찰흙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도 상관없어. 내가 이 곰돌이 찰흙 인형 하나만 가져갈게 하면서 내가 아끼는 곰돌이 찰흙 인형을 잡으려 했어요. 안 돼 안 돼! 내가 정성껏 만든 걸 왜 너가 가져가려는 거야? 나는 큰 소리치며 예서가 잡으려는 곰돌이를 얼른 집어들고 말했어요. 그러자 예서도 화를 내며 조은아 너는 정말 욕심쟁이구나? 아무리 너가 만들었다고 해서 너만 다 가지면 안 되지. 나한테도 나눠주면 좋잖아. 나는 너가 나한테 하나라도 줄 줄 알았는데 너만 가지려고 하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한 거야. 예서야 뭐라고? 내가 만든 건 줄 알면서 그렇게 말한 거라고? 그럼 하나만 달라고 하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떡해? 그건 거짓말이고 내 것을 막 가져가는 건 욕심부리는 거잖아. 너가 하나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다 뭐. 그러니까 하나만 줄래? 다음에 나도 찰흙으로 만들면 너한테 하나 줄게. 나는 곰곰이 생각했어요. 예서도 내 걸 욕심부렸지만 나도 내가 만든 걸 너무 자랑하고 좋아한 것 같아. 내가 계속 고집부리면 예서랑 더 싸울 것 같아. 그래 예서야 나는 너가 내가 만든 걸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내 걸 가져가려고 해서 화낸 거야. 그래도 나는 너랑 친구니까 너한테 하나 줄게. 조은아 고마워. 아까 너한테 거짓말해서 미안해. 나도 내가 그림 그린 거 하나 너한테 줄게. 아니다 두 개 더 예쁘게 그려서 줄게.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놀았어요. 쉬는 시간에 나는 생각했어요. 그런데 아까 예서가 말한 것처럼 과연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을까? 갑자기 궁금해진 나는 유치원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았어요.